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4관왕을 했습니다. 4관왕. 뭘 4관왕을 했냐고요? 자, 보시죠. 달인 추출 달인, 전기 추출 달인, 달인 명금 수사까지 해서 총 3개에다가 뭐가 있죠? 그리고 대박 퀘스트까지 해서 4관왕을 했습니다. 와, 솔직히 이거 하신 분도 솔직히 있나요? 있으면 여기 밑에다 댓글 달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슬아펠 서버에 한해서. 와, 정말 이거 힘든 거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거 하기 싫어먹고 막 있잖아. 다른 클래스 막 키워보고 막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솔직히 아유,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유,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하는데, 아유, 나 진짜 인던 돌기 싫어갖고 대박 퀘스트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끝까지 오게 됐네요. 혹시나 궁금한 거, 여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술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릴까요? 연금술 같은 경우는 이제 400포인트에서 안 올라가는데, 중급 회복의 물약, 제작 주문서를 사시면 되는데, 그게 한 600만에서 한 1000만 키나까지 거래됐고요. 그거 사게 되면 상급 회복은 얼마 안 해요. 그거 사서 이게 중급 회복을 330포인트까지 찍고요. 요거 같은 경우 상급을 430에서 449까지 찍으면 돼요. 최상급은 나중에 열리게 되면 명인까지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달인 오드 추출 같은 경우는 그 반지를 줘요. 이 전기 추출도 마찬가지로 반지를 주는데 반지를 주고 그거 캐라 그래. 그럼 솔직히 어디서 캐는 게 좋을까요? 나 이거 달인 오드 캐를 어디서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천족이잖아요. 천계에서는 정말 안 나왔어요. 내가 오토오드를 좀 약간 괴롭히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근데 벨루스란에 가서 알루키나 궁전에 가서 클릭을 했더니 와, 한 번에 나왔어 다. 대박이지. 알리키나 궁전 가서 하니까 한 번에 끝냈던 최근에 한 번에 끝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인 전기 추출 같은 경우는 이 반지를 받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태우에 가시면 우리 여러분들 태우가 어디 있죠? 어비스 천국에서 태우 보모스를 보시면 여기 메아링 발굴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그 키벨 지역이잖아요. 키벨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옆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쪽에서 좀 더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길에 이쪽에 다이아몬드랑 뭐 루비랑 뭐 이런 거 캐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캐시면 돼요. 거기서 1층 한 바퀴 돌면 1채널, 그리고 한 바퀴 돌면 2채널, 또 한 바퀴 돌면 3채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뚝뚝뚝뚝뚝 이렇게 클릭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 나 어차피 그냥 채집 올릴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돼요. 올라가진 않구나.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금방금방 되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해요.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아, 정말 빡세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하죠. 그죠?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그죠? 4관왕 했잖아.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잘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밑에다가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솔직히 저는 아이온을 구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50레벨 넘어가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55레벨 넘어가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스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언제 열린다? 8월 전에는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컨텐츠가 없어요. NC에서 지금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솔직히 너무 재미없어. 루즈에. 솔직히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거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NC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뭘까요? 리니지가 나왔을 때 리니지 M이 나왔죠.
리니지 M이 나오면서 NC에서 얘기한 게 리니지와 리니지 M은 다른 각도에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온과 아이온 클래식이 나왔죠. 아이온 라이브와 아이온 클래식은 다르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아이온 클래식이 다르게 진행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쵸, 오토가 졸라게 많아요. 요거 빼놓고는 다른 게 없어. 조금 약간 업데이트 속도가 지금 조금 솔직히 빠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빨라야 돼. 이거 여기서 안포에서 이 라인이 제일 무주한 시점이거든요. 인기스가 열리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조금 틀려져요. 인기스가 열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지금 이거 안포는 죽이는 거야. 유저들 그냥 다 빠져나가는 소리야. 더 이상 유저가 안 늘어나. 유저가 빠진 빠졌지 더 이상 없다는 거야. 지금 인기스가 열려야 되는 시점인데 NC에서 지금 뭐가 나오죠? 뭔가 이렇게 신게임이 나오게 되면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타이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공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밑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통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ich game.